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민재 선수의 FC 바이에른 뮌헨과 FC 아우크스부르크 간의 2023-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9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한 FC 아우크스부르크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5승 6무 7패, 성적으로 리그 12자리에 위치한 중위권 팀으로서 아우크스부르크는 최근 5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부진에 빠져있는 팀인 만큼 현재 리그 2위 자리에 위치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전력의 팀이긴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현재 1위 바이에 레버쿠젠과 승점 4점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최근 베르더 브레멘에게 기습적인 충격패를 당한 바이에른 뮌헨에게 있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토마스 투헬 감독은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 마티스 더 리우트, 레온 고레츠카, 해리 케인, 르로이 사네, 킹스리 코망, 에릭 다이어, 알폰소 데이비스, 하파엘 게레이루, 자말 무시알라, 알렉산더르 파블로비치 선수까지 주축 수비수였던 우파메카노 선수가 결국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백업 자원으로 영입한 에릭 다이어 선수가 영입된 지 단 3경기째 만에 다소 이른 선발 데뷔전 경기를 치르게 되었고, 사실 에릭 다이어 선수와 마티스 더 리우트 두 선수 모두 빠른 주력을 지닌 센터백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어떤 수비력을 보여줄지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아우크스부르크의 초반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수비가 흔들리는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20분 시점까지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슈팅 숫자 5대2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을 상당히 밀어붙였는데요. 이때 바이에른 뮌헨은 에릭 다이어 선수가 토트넘에서도 자주 보여줬던 정말 터무니없는 클리어링 미스로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볼이 떨어지는 가장 안 좋은 코스로 클리어링을 하는가 하면, 다이어 선수는 데미로비치 선수가 헤더를 하는 동안 쳐다만 보는 무책임한 수비로 아우크스부르크의 선제 실점에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다행히 이것이 옵사이드로 판정이 되어 득점 취소가 되었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은 경기 초반 정말 극도로 불안했었는데요. 게다가 다이어 선수는 프리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완벽한 위치 선정을 했음에도 슈팅이 아닌 해리케인 선수에게 패스를 하면서 찬스를 무산시키는 등 다이어 선수의 초반 경기력은 거의 해례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데뷔전이었던 다이어 선수는 경기 시간이 지속될수록 서서히 경기에 적응을 하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엄청난 롱패스로 한 번에 방향전환을 하는가 하면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와의 짧은 패스와 빌드업으로 상대 압박을 벗어나기도 했으며, 좋은 커버 수비로 노이어 골키퍼의 따봉까지 받는 등 계속해서 경기력이 좋아져 갔는데요. 결국 수비에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하자 바이에른 뮌헨은 경기 주도권을 잡아나가기 시작했고, 바이어는 23분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파블로비치 선수가 흘러나온 볼을 재빠르게 마무리해 1대0, 그리고 전마저 막판에는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가 자신의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강력한 슈팅을 꽂아버리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경기를 2대0이라는 준수한 스코어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전 7분 만에 데미로비치 선수가 헤더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추격을 허용했는데, 다시 6분 만에 상대 수비의 실책성 볼을 이어받은 해리케인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3대1 스코어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후 바이에른 뮌헨은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가 자신이 범한 PK를 한 차례 막아내면서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 막판 또다시 PK를 허용, 이번에는 노이어 골키퍼가 막지 못하면서 3대2로 오늘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에릭 다이어 선수는 빌드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준수한 활약을 펼쳤지만 계속해서 공격수 마킹을 놓치는 장면이 여러 번 노출되면서 수비수로서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인 데뷔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경기 바이에른 뮌헨과 아우크스부르크 간의 분데스리가 경기에 대한 바이에른 뮌헨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에릭 다이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다. 좋은 백업과 안전한 패스, 좋은 포지셔닝 플레이 등이 마음에 든다. 내 생각에 한 장면 정도를 제외하면 현재 에릭 다이어가 더 리우트보다 더 안전해 보인다. 하프타임 전에 두 골을 넣은 건 기분이 좋지만 우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해리 케인은 대체 어떻게 된 거냐. 후반전에는 조금 더 경기가 매끄럽고 더 빠르게 진행되길 바란다. 요슈아 키미이가 없는 우리 미드필드가 완전히 더 좋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릭 다이어의 긴 대각선 패스가 마스 후멜스와 제롬 보아팅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 난 이미 좀 그립다. 투엘 감독이랑 사네랑 같이 나가라. 굉장히 좋다. 이제 투엘 감독을 교체해라. 에릭 다이어도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다. 그는 단순한 일을 하고 그의 롱볼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 이제 승점 3점을 쉽게 따야 한다. 코망의 부상은 우려스럽다. 파블로비치와 데이비스는 골을 넣었고 미드필드는 완전히 쓰레기다. 사네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다. 에릭 다이어는 경이로웠다. 이제 후반전에 살아남아야 한다. 오늘은 다이어와 노이어 말고는 좋은 선수가 한 명도 생각나지 않는다. 더 리우트와 다이어의 수비는 내가 본 바이에른 뮌헨 수비 중 최악이다. 등등 많은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에릭 다이어 선수에 대한 상당한 호평을 남기면서 다이어 선수의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물론 오늘 경기에서 다이어 선수의 발밑 능력과 빌드업 능력은 훌륭했지만 수비적인 상황에서는 마크를 놓친다거나 하는 불안한 모습이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다이어 선수는 원래 장점을 잘 발휘해냈고 단점은 그대로였다는 부분에서 불안한 경기력이 보인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과연 에릭 다이어 선수가 바이에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서 완전히 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